지난 총선 기간 지역 필수 공공의료 살리기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약 이행의 첫 단계로 국민 중심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한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함께 부수 법안 두 건을 함께 발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심내혈관 관련 학회, 외과 학회, 소아, 분만, 응급 의료 관련 학회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책 전문가 그룹, 1차 의료 전문가들, 국립대학병원 협의회와 입법 간담회를 가졌고,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관련 노동조 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분만 난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지방병원 등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동네 의원이 환자를 놓고 경쟁하는 무정부적인 의료체계, 취약한 공공의료, 통제받지 않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등을 방치한 채 국민에게 필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2025년 의대 증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의료개혁의 궤도에 진입하느냐, 의정 갈등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만능인 것처럼 먼산 보듯 손 놓고 있는 정부를 믿고 있다가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의대 증원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의료개혁의 해법을 담은 명확한 청사진이 시급합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와 병원이 배치되고 병원과 의원이 경쟁하는 대신 상호 협력하고 병원과 의사가 과잉 진료 대신 적정 진료를 하도록 하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 의료 책임 네트워크가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지정에 그쳤던 책임 의료 기관과 거점 의료 기관을 권역, 지역으로 지정 구분하고 협력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강화를 위한 역할과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책임 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진료권 내 필수 의료를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필수 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관련 수가와 기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수가는 의료 전달 체계 복원을 위한 의료 기능 가산,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곳에 적용되는 필수 의료 취약지 가산, 응급, 심내, 분만, 소화 등 전문센터 가산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기금은 필수 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성과 보상과 시설, 인력 확충 지원, 보건의료 인력 파견 지원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 도, 광역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수가와 기금은 필수의료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필수의료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취약지 공공병원의 확충과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항목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강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도록 예타 우회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성과평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립대학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지역책임네트워크를 총괄 관리하도록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강화3법은 국민중심의료계획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기틀이 탄탄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그 위에 무엇을 얹고 어떻게 디자인하더라도 제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탄탄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 없이 시범사업만 나열하거나 돈을 쏟아붓는 것도 마찬가지로 밑빠진 독에 불과합니다. 필수의료 강화 3법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1순위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보편적인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의 완수와 필수 의료 강화산법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정부 여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하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